친구가 생겼네요. 잘된 일이죠. 아시다시피 전 유부남이잖아요. 늦는다는 얘기 없었잖아. 그렇게 됐어. 일이 생겨서. 무슨 일? 아, 그 리히텐슈타인 대사관 갔었어. 그 나라는 1950년부터 이 나라의 영사관을 뒀어. 그래서 갔다고? 그 역사가 궁금해서. 아니, 그 남자 직원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다가. 누가 그랬어. 리히텐슈타인에 대한 역사가 언제부터 참 궁금했었는데. 뭐래. 대사님이 초대했지. 그러셨겠지. 나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. 사모님들하고 같이 무술 시범 보러 갔었거든. 그 사람들이 이렇게나 두꺼워서. 아니, 깨미었어.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전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런 걸까요? 잘못한 일도 없는데. 그 다음 주에 극장에 갔을 때 송 릴링은 전혀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. 세련된 외교관인데 눈이 아주 깊은 아프란 프랑스인 눈은 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음악들을 즐겨 들으셨었어요? 아, 그래서 마담 버터플라이를 알게 됐어요? 마담 버터플라이 하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. 그 오페라 싫어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. 네, 싫어요. 동시에 사랑하고. 차차 알게 되겠지만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해요.